이거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있잖아. 에어프라이어 다 있나요? 네. 브랜드를 얘기해봐요. 나는 거기. 거기 뭐지? 이마트 거기. 어? 트레이더스. 나도. 그게 짱이야. 나 보헴인가? 어딘가 걸. 어, 이쁜 거다. 이만인가? 보헴인가? 작지 않아요? 작아요. 그걸 써야지. 뭔 소용이야? 6리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6리터가 어느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나? 어우, 근데 트레이더스 그 에어프라이어는 너무 커요. 아니야, 딱 좋아. 크잖아요. 우리 집은 넓으니까. 어디다 배치를 해놨어? 꺼내놓고 써요? 아니면 어디 넣어놨어? 꺼내놓고 써요. 어디 위에다가? 난 세컨 부엌. 우리 집 넓으니까. 넓으니까. 올려놔요? 네, 올려놓자. 올려놓는 거 아니에요? 올려놓을 데 없다고요. 요즘에 다 있는 가전 중에 하나지. 한창 핫했어. 막 너네 집 샀을 때. 맞아, 맞아. 한창. 그래서 우리 얘네 집에서 그때 소떡 맞아, 맞아, 맞아. 콤버터랑. 맞아, 맞아, 맞아. 지금 치킨을 튀기더라고요. 나도 얘네. 그래. 어, 진짜 대박이다. 아, 튀긴다고? 에어프라이어. 직접? 어, 그래, 그래, 그래. 식은 치킨 말고. 그냥 생닭에다 이렇게. 오. 에어프라이어를 잘 써야 돼요. 라디오에서도 이런 게 나오는 거야. 하도 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냉동식품에 대한 그렇지.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DJ들이 있는데 안 써요 이런 게 되게 많았어. 나 운전하면서 왜 안 써? 엄청 막 혁명인데. 혁명인데. 그리고 심지어 없는 분들도 있어. 그게 아직... 왜냐면 기름에 튀기는 게 좋은 거야. 아, 그런 유의 냉동식품이 있어요. 치즈 스틱 같은 거는 그렇지, 내가 그렇지. 한번 넣다가 이 바삭함이 없어. 이게 뭐야? 막 이랬었거든. 그래가지고 오늘은 하영맘이 많이 에어프라이기를 써봤으니까. 저는 근데 냉동식품이에요. 저는 그래요? 냉동이 짱이지? 우리 브랜드를 고르는 이유가 뭐였지? 그때 가성비가 맞아. 좋았다고. 얼마였었어? 8만 맞아. 8만 맞지? 얼마인데 그 매트도 주고. 어, 맞아. 매트. 에어프라이기에서 열이 막 나니까 어디에 올려면 그 대리석 깨진다는 소리 있었어. 그래서 그 매트를 깔고 올리라고. 이런 거 없지? 라탄 매트 위에 올려놨어. 나 예쁜 걸 선택해. 저희는 이거 국가가 사줬어요. 어? 국가? 네. 뭐예요? 제가 지원금 나왔을 때. 싸게 파는 매장이 있어요. 6만 얼마에? 싸긴 한데. 무조건 우리 용량이 좀 크잖아요. 닭 한 마리 들어갈 정도. 맞아. 닭은 안 해봤죠? 닭은 안 해봤죠. 네. 아, 만두 6개 들어갑니다. 6개? 근데 누구 통에 붙여? 8개인가? 전 2개 사가지고 하나는 친정엄마한테 줬는데 친정엄마가 아, 뭐 이런 걸 사. 그냥 기름에 튀겨먹고 하면 되지. 근데 그 다음부터 삼겹살을 맞아. 감자를 삼겹살 몇 줄 들어가? 4줄 정도 들어갈걸? 그리고 겹쳐서 넣으면 맞아, 되니까 맞아. 중간에 아, 네. 한번 빼가지고 뒤집어주면 돼. 이런 거를 하면 안 한단 말이야? 이거를 하면 진짜 신세계죠. 신세계. 추천하고 싶은 에어프라이어기 뭐 있을까요? 요새 이게 나왔어요. 밥솥처럼 이렇게 열어. 와우. 나는 그거 오븐식으로 이렇게 여는 거. 아, 아예 이렇게? 진짜 그냥 예쁜 오븐. 나는 디자인 위주. 얘는 디자인. 얘는 디자인 위주예요. 너는? 실용성. 가전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그래. 보시고 사면 될 것 같고. 하영맘이 말하는 에어프라이어기를 맨날 사용한다 했잖아요. 뭐뭐뭐뭐뭐. 저는 주로 하영이한테 많이 해요. 조기 구워주고. 물고기도 구울 수 있어요? 네. 팁이 있는데 그냥 구우면 안 돼. 깔아야 돼. 종이오일을? 종이오일도 깔아야 되고 칙칙 뿌리는 거 있어요. 기름. 오일 스프레이. 칙칙칙칙 뿌려. 그 다음에 돌려. 10분 돌리고 뒤집어서 또 10분 돌리면 바삭바삭 해가지고 그냥 고기 먹는다 이러면 튀겨줘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얘 막 왔다 갔다 버리고 밑에 막 냄새 나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간단하게 요리 어렵지 않아요. 기계가 다 하는 거. 만두도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오리 고기 구워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그다음에 치킨 구워 먹고, 그다음에 감자 튀김 구워 먹고, 고구마 구워 먹고, 근데 고구마 맛탕도 할 때 에어프라이기에 놓고 돌린 다음에 꺼내와가지고 버스는 고기마다 편하게 돌리는 이거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 구워봐요. 감자도 구워지고 다 구워지는데 왜 안 해? 좋네. 난 생각을 못 해봤던 이유가 냄새가 보기도 해야 되고 생선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그거 있어요. 실리콘 나왔어. 아니 내가 그렇게 했었어. 이게 막 호일 깔고 했었는데 어쨌든 씻어야 되잖아. 그리고 통이 되게 크단 말이야. 맞아요. 너무 힘들어. 그 실리콘으로 들어가는 그릇이 있어요. 맞아. 그것을 넣고 고맙습니다. 종이오일을 깔고면 얼마나 맛있게요. 근데 실리콘 내가 하드 넣고 호일만 바꾼단 말이야. 귀찮으니까. 하는 게 실리콘이 타는 게 아니라 실리콘에 튀겨 있는 양념이나 기름이 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아, 그런가 보네. 그러니까 묻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어차피 그렇게. 그거는 뭐 누구한테 보여줄 그치,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실리콘에게 씻는 거 같아. 그 밑에 그 기름때나 이런 게 이게 장난 아니야. 왜 그냥 전용 이런 세제가 있는지 알겠더라고. 뭐 해봤어요 에어프라이어로? 콤버터랑 그 다음에 프라닭을 먹고 떡이 남았어. 떡을 돌렸다? 진짜 맛있네. 남은 거
돌릴 때 좋아. 나무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맞아. 겉바속촉 딱 좋은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바삭바삭한 그 맛이 있는 것 같아. 진짜 냉동식품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소고기는 안 돼요. 어, 맞아. 아, 소고기. 진짜 와규 안 되지. 와규 구웠다가. 와규. 배불쌍아, 씨. 구우면 좀 안 좋았던 거는 돈가스? 돈가스 얼마나 좋은데? 옛날에 몰라서 그냥 돈가스만 넣었는데 오이를 넣어야 돼. 오이 꼭 넣어야 돼. 맞아. 이거를 모르더라고. 튀기는 거는 튀기는 게 좋더라고. 아까 말했던 치즈 스틱 같은 치즈 스틱 그치, 같은 그치, 것도 그치. 이렇게 먹고 싶은데 해시 브라운 이렇게 치즈 스틱이 기름에 튀겨서 더 맛있는 것들이 있지. 있어. 근데 확실히 내가 기름 앞에서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기름도 많이 남고. 그렇다면 에어프라이어기 이런 사람은 사지 마세요. 냉동식품 싫다. 어, 냉동식품 너무 잘 나오는데 왜 안 먹어? 생선 안 먹고 막 이런 어, 그런 분들도 어, 집에서 사실 생선을 먹어야 되는데 프라이팬 하기에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냄새가 나면 기름 튀는 것 때문에 그치 그치 집에서 생선 먹을 때 그냥 나는 그거 사요 순살로 어. 이미 다 돼 있는 거 그래서 렌즈 돌려 먹는 거 아니면은 그냥 냉동인데 세상 편한 거 바로 꺼내가지고 구울 수 있는 거 에어프라이어 이거 없어도 먹을 수는 충분히 있으니까 굳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집에서 조금 바삭하게 굽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있으면 좋다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는 나처럼 설거지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 종이호일만 하고 그래 나도 약간 그래 삼겹살 많이 굽잖아 밑에 호일하면 안 돼 종이호일을 이렇게 하면 밑에서부터 열이 나고 위에서도 열이 나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아~ 그래서 만약에 가족이 진짜 많다 하면 아~ 아예 빼버리고 이건 오늘은 그냥 씻는 날인 거야 아~ 그래서 그냥 얹고 그날 씻는 거지 그게 나 어, 그러니까 대용량 하실 때는 깔지 않고 쓰시면 어~ 좋은 것 같아요 이 그릇 안에 이거 다 받침대 있죠? 어, 있어요 있어요 꼭 닦아내는 거 그치 그치 다 닦아야 돼 닦아야 밑으로 근데 어차피 기름이 나오잖아 맞아 그치. 오늘 다들 집에 가서 에어프라이어 청소하는 날인가요? 어, 그리고 오늘은 좀 생선 한번 구워보려고요 어, 어. 나도 오늘 향이 좁이나 좋아 나도 오늘 저녁에 고등어 먹어야 돼 그래 오늘은 다 에어프라이어 쓰세요 쓰세요 살까 말까 이런 고민되는 가전제품들 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없는 거면 어떡해? 없는 거면은 협찬 받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인찬아로 물어봐주세요 물어봐주세요 에어프라이어 사요. 복사 필수.